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지 내키는 대로 하세요. 짧게, 간헐적으로. 두 달을 못 넘겨요. 여러분들 남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오래 못한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밀려서라도 가요.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이. 네, 육과장입니다. 앞에서 영상 잘 보셨죠? 그 유수연 씨라고 스타 강사라고 하죠. 연봉이 10억이 넘는다고 아마 지금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억이었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직까지 좀 시작을 못 하시고 좀 방황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울림을 드리려고 오늘 요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요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저도 이제 약간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심지어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참고로 돈 있는 놈들 다 나쁜 놈이고 부자 된 놈들은 다 편법이고 사기꾼으로 부자 된 놈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거를 딱 예로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왜? 쟤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거고 난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난한 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핍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뭘 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정오성 씨라고 그 아까 유수연 강사님이 강사한 그 강의를 듣고 성공한 케이스로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불러 올려서 예로 들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볼 만합니다. 유수연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수연 씨 강의를 듣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특히. 예. 그게 뭔데? 영어가 뭔데?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책까지 내게 되는, 영어를 가르치는 책까지 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공사, 한국 뭐 이런 데 공사, 전력공사, 수자공사 이런 데 되겠죠? 여기 취직까지 하게 된 그런, 실화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안에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유수연 강사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막 이러면 거부감을 좀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말.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밀려서라도 종점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은 울림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투자를 해야만 된다. 자본주의는 우상향 한다. 이걸 인정했어요. 단 내가 방법, 투자라는 이런 상품을 다루는데 방법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드를 늘리고 돈을 모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준다고 해도 간접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돼요. 왜냐면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시세, 시황, 매크로 이런 걸 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했다고 하면 21년도에 아마 집 샀을 겁니다. 경기도에. 실제로. 그런 분들 많죠. 왜? 그게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쫓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대단한 노력을 하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마세요. 막 지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포기하지만 마시고 좀 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보고 나서 댓글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 댓글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세요. 이제 MI땡땡이란 분이 미안하지만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힘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지들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되다 싶으면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다 방어막을 치고 있죠. 유선 씨가 얘기했던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밀려서 간다. 꼭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들은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뭐야? 자기가 약간 좀 뜨끔한 부분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탁 갖는 거예요. 뭐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지.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I땡땡이라는 분은 참 이런 강의 동영상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답만 나옴. 정말 필요한 조언보다는 형식적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정말 이분이 정말 놀라운 답을 주셨어요. 본인이 그런 의도 하진 않았겠지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고 계신 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게을러서, 나빠서, 물론 그런 분들도 일부 있지만, 정확히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투자적인 것부터 계속 제가 풀어드릴 거지만,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뭔가를 대단히 많이 준비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주식이든 어떤 상품이든 한번 매매해 보세요. 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의 세계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엄청나게 빠져도 시간도 어떤 뭐 돈도 이런 거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저처럼 밀려서 최소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남들한테 좀 끌려다니거나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또 찍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는 누군가가 뭘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되게 귀찮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공 경험을 쌓으시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언젠간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대단한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린 건 자본주의에서 금융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거, 책 읽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말고 꾸준히 한 달에 한 권이라도 투자는 뭐 삼성전자 한 주라도 이렇게 매수해 보시는 그런 꼭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누구나 다 하는 말. 누구나 다 하는 말. 그런데 저 사람과 나는 왜 다르게 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실행이 실행.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과 우리의 차이, 성공한 분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실행. 근데 성공을 말하면 너무 큰 걸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100억, 1000억 막. 아니 지금 당장 1억도 없으면서. 네? 어떻게 사람이 위만 보면서 살아요. 그렇죠?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러고 살아야죠. 그러면 일단 작은 성공부터 이뤄보세요. 1억부터. 내가 돈이라면. 그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뭐 영어 토익 점수라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런 이미 좋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좀 조금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부정적이신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인정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 자녀, 뭐 기업가 자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녀들은 뭐 부모님 찬스로 해서 성공했다. 뭐 연예인들은 뭐 이쁘게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뭐 어떻다 다 핑계대. 좋아,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 인정해 드릴게.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까지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왜 기웃기웃거리면서 욕만 하고 다녀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있는 대로. 근데 웃긴 건 그런 분들이 기웃거리면서 자꾸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 속으로 열망은 있는 거예요. 본인들 속으로 열망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시선은 일단 버리세요. 아셨죠? 이 부정적인 게 왜 자꾸 버리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본인이 성장하세요. 부정적인 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난 착한 사람이고. 이러면 끝이에요. 김연아는 타고났으니까.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의 노력을 타고났다고 해버리면 나는 어떤 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바보인 게 합리화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타고난 거니까. 맞잖아요. 네? 김연아가 그 전용 링크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초등학생들이 타는 아이스 링크장 가갖고 혼자 연습했던 그 수많은 시간, 발이 부르트고 엉덩이가 막 탱탱 부어갖고 막 앉지도 못하고 이런 수년간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밀려서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랑 함께 가시죠. 육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